달달한 행복 배달부 손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행복지킴이 최신혜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저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서 그렇죠.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힘이 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깐풍기 하면은 중국집에서 닭고기라든지 소고기로 많이 먹었는데요. 네. 오징어 요즘에 또 물 올라갖고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오징어를 가지고 깐풍기를 준비했습니다. 오징어 깐풍기요? 네. 제가 다른 깐풍기도 많이 먹어봤는데, 오징어 깐풍기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처음이시죠? 그럼 오늘 맛있는 오징어 깐풍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식탁에서 공개하는 맛있고 특별한 요리, 오징어 깐풍기 재료 소개합니다. 주 재료로는 오징어 한 마리, 대파 두 대, 마늘 15톨, 녹말 약간, 마른 고추 6개, 참기름, 청주 각각 2큰술, 소금, 후추, 계란 2개, 튀김가루 반컵, 참기름, 레몬즙 각각 한 작은술, 물이 필요하고요. 부 재료로는 녹말 반컵, 고추기름, 다진 생강, 참기름 각각 2큰술, 청주 5큰술, 간장 4큰술, 설탕 1큰술, 소금, 후추를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요.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이요. 오징어 깐풍기거든요. 이 오징어는요, 저희 몸에 어디에 좋은 음식인가요? 동의보감에 보면 오징어는 우리의 몸에 기운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간과 신장의 기운을 보충해주면서 특별히 피를 좀 이렇게 생성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에 문제가 있거나 월경이 주기가 좀 불규칙하다던가 생리통이 있다던가 그런 분들이 드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 적혀 있고요. 네. 남성분들의 경우 오랫동안 이 오징어를 드시면은 그 정기를 많이 보충해 주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 그래요? 회춘한 음식이네요, 남성분들에게는요. 그렇다면 이 오징어랑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혹시? 특별히 안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오징어를 먹으면서 미나리라든가 이런 야채들을 같이 드시면서 부족한 비타민들을 보충시켜주면 음식 궁합이 아주 잘 맞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잘 들으셨죠? 네. 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깐풍기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징어는요, 이렇게 껍질만 까놨는데, 네. 원으로 해도 좋지만, 그냥 오늘은 배를 갈를게요. 배를요? 네. 저도 따라서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요, 배를 갈라보세요. 네, 저 보고 이제 끝까지 하려고요. 네. 안 보고 했더니, 제 마음대로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배를 좀 갈라놓으신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제 칼집만 넣어주면 되는데, 네. 바깥쪽에다가 칼집을 넣었을 경우에는 오징어가 오그라들질 않고요. 네. 안쪽에다 칼집을 넣었을 때는 결이 부드러워지면서 조금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요것만 네. 해주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한번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잘라가지고, 예. 잘라가지고, 이제 칼집만 넣어주세요. 이거 보세요. 됐죠? 이렇게 썰어주세요. 써는데 칼집 넣을 때 이제 폭이 좀 작아야지만 칼집 넣기가 편해요. 네. 예. 해가지고요, 이렇게. 네. 이거 네. 보세요. 이렇게. 선생님, 반으로 잘라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 여기다. 선생님, 칼집은 선생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선생님, 할게요. 네. 선생님, 3등 이렇게 잘라줍니다. 네, 네, 적당한 크기로 네. 튀길 거니까 너무 짧지 않게. 네. 이렇게 오징어 다리 있으면은요, 요거, 요렇게 한 번, 요쪽에서 한번 잘라주시고요. 네. 여기 크게 한 번 이렇게 썰어주시고, 튀길 거니까. 요렇게 해주시고, 다리 부분 요렇게 한번 해주시고, 네, 요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그렇지 네. 아주 괜찮고요. 만약에 그걸 봉사하려고 많이 할 경우에 있죠. 네. 그럴 때는 오징어를 갖다가 찜통에 슬쩍 쪄가지고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러면 튀길 때 기름이 안 튀니까 네. 네. 이렇게 놓고 이거 다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줄 거예요. 이 사이즈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흠집을 내주면 훨씬 더 잘 튀겨지는 거죠? 예, 흠집은 스크래치라고 하는 거고요. 스크래치요? 이거는 칼집이요. 칼집이요. 흠집은 아니죠? 네, 흠집이 아니라 이제 칼집을. 칼집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오징어를 넣고요. 오징어를 넣고요. 네. 참기름하고요. 참기름하고요. 청주하고요. 청주하고. 예. 청주하고. 청주하고. 후추를 약간 넣고요. 후추를 살짝 넣고요. 네. 소금 살짝 넣어가지고 밑간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맛있어지는데 요 상태에서 녹말을 묻혀갖고 저쪽으로 옮겨놔야 돼요. 네. 녹말을. 그런데 예, 녹말을 묻힐 때 꾹꾹 잘 묻혀야지 기름에서 튀지 않겠죠. 네. 네. 해가지고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 네. 선생님 밀가루로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밀가루도 괜찮은데 전분 조금 크다. 예, 전분을 넣었을 때는요 더 탄력이 있죠. 탄력. 예, 그리고 더 바삭해요. 그래서 중국 음식은 다 100% 감자 전분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감자 전분보다 한식을 할 때는 오징어 전분도 많이 쓰죠. 네. 오징어 전분이 아니라 고구마 전분. 아니죠? 네. 네. 오징어 전분 아닙니다. 그냥 밀가루 전분 맞습니다. 네. 넣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네. 이제 다른 볼에다가요. 네. 오징어를 갖다가 밑간을 해가지고 녹말을 묻혀놨잖아요. 네. 그런데 오징어는 얼마나 좋은지 간세포를 재생하는데도 좋지만 혈압을 안정시켜주고요. 뇌 활동에도 이렇게 도움을 줘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오징어 많이 드시면 정말로 싼 재료가지고 우리 몸에 좋은 거 섭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드시면은 왜 고기 하는 집한테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전분이 이제 오징어가 다 좀 흡수가 돼야지만 튀길 때 저기 뭐죠? 물이 튀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고추하고 마늘하고 다 작게 썰을게요. 그런데 요 마늘은 어스터 썰면 되고요. 요 고추는 쫑쫑쫑 썰면 돼요. 한번 썰어보세요. 마른 고추네요. 마른 고추인데 왜 부드러운가 하면요. 물에다가 10분간 담궜어요. 물에다가 안 담그면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위로 한번 잘라가지고 이렇게 담아놔주세요. 이쪽에다가 도망다니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파를 썰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 섞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파는요 이렇게 길게 한번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네. 파는 이렇게 썰어주시고, 이제 고추 썰어주시고. 쫑쫑쫑 썰고 있습니다. 가위로 썰면 잘 썰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추 이렇게 좀 썰어주시고, 파도 썰어주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매콤한 맛을 원할 때는요, 고추를 한번 썰어줘도 좋아요. 아, 괜찮으세요? 그래서 파는 좀 이렇게 썰어 놓으시고요. 마늘 좀 또 썰어 주세요. 마늘이요? 네, 마늘은 고추에다 올려 놓을 거예요. 얇게요, 선생님? 아니요, 이제 어슷어슷하고 지그작으로. 이렇게. 마늘이 이렇게 있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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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제대로 안 봐서 또 다르게 잘랐네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이건 여기다가. 예. 이렇게 해주시면요 마늘이 아주 구수해져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거 중국 음식 할 때는요 중국 칼로 칼등으로 툭 치는 거예요. 아, 툭 깨가지고 막 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예쁘게 썰어요. 마늘과 함께 넣어주면 아주 맛있어요. 네. 근데 마늘이 사람 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항암제고 마늘만 드시면 이거 마늘은 가을 보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약 먹지 않더라도 혈액순환도 시켜주죠. 그리고 혈압도 안정시켜주죠. 하여간 마늘은 만병통치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마늘만 드셔도 정말 건강 지킬 수 있어요. 네. 근데 날마늘을 또 너무 먹으면 시력이 나빠지지만 요 그냥 익혀서 먹는 마늘은요 계속 드시면 우리 몸을 좋게 해요. 날마늘을 많이 먹으면 시력이 나빠져요? 네. 너무 날마늘 많이 먹어도 뭐 위장장애도 일으켜요. 아, 진짜요? 어쩐지 먹으면 먹을수록 위가 아프고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 농담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위에 염증이 있을 때 마늘 먹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너무 아파요. 아, 선생님 저는 날마늘을 생굴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늘 생굴로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 같이 버무릴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 그냥 깰게요. 계란을 하나 까고요. 예. 깨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계란은 두 개 깨서 넣고요. 네. 넣고 여기다가 물 좀 넣어주시고요. 물 넣고 그리고 튀김가루 넣고요. 튀김가루 넣고요. 네. 그리고 전분 넣고요. 전분을 넣고요. 네.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밀가루 냄새가 안 나고요. 네. 여기다가 레몬즙을 넣어줘요. 레몬즙을 넣고요. 그러면은 밀가루 비린내가 안 나요. 후추 약간 넣어주시고 소금 약간 넣어가지고요. 네. 숟가락으로 가볍게 버무릴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도 밀가루는 너무 많이 흔들면 글루텐이 형성되기 때문에 바삭하지 않지만 일부러 녹말만 넣으면 오징어를 드셔도 정말 바삭해요. 근데 네. 계란을 넣어가지고요. 조금 부드럽게 했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좀 즐기면서 드실 수가 있죠. 네. 부드럽게요. 네. 이렇게 해서 양념에 넣었으니까요. 네.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튀김 요리를 한다 싶으면 네. 계란을 먼저 풀어서 깨서 네. 풀어서 해놓은 후에 네. 밀가루 옷을 입혀서 거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선생님 방법은 네. 아, 이 방법도 새로운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너무나 옆에다가 밀가루 넣고 뭐 물 넣고 계속 저으면 글루텐이 네. 형성돼요. 그렇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가 훨씬 더 편하게 그런 것 같아요. 예, 한꺼번에 하니까 예. 집에서 그렇게 음식하다 보면 치울 때 예.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여러 주변 지저분해지는데 네. 이건 딱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그냥 대충 해야지만 얘가 잘 된다는 거. 네. 대충 하지 않으면 네. 이게 더 안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이거 오징어 예. 그냥 넣을게요. 네. 조금 더 뜨거워진 다음에. 선생님 이제 튀길 일만 남았는데요. 선생님 기름이 뜨뜻해지는지는 어떻게 알죠? 아 소금을. 네. 소금을 넣어가지고요. 네. 소리가 더 팍 나야 돼. 조금 더 뜨거워져야 돼. 네. 바삭하고 나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 네. 지금 닦아요. 네. 됐어요. 어머. 넣고요. 네. 정말 소리가 너무 맑고 청아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튀김 소리가요. 튀겨진 소리가. 조금 더 바삭하고 노랗게 하고 싶으면은요. 네.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 치자물을 넣어주세요. 치자물이요? 치자요. 아. 네. 지금 약간 뻥뻥 튀기는 소리가 나는 거는. 네. 네. 그 안에 수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수분 소리 나는 게 약간 두렵다. 물과 기름은 상극이어서. 네. 한 거죠? 잠깐만 하나만 치울게요. 숟가락 두 개가 흘려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징어가 잘 튀겨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빼냈고요. 네. 이제 소스를 이제 만들 거예요. 네. 생각외로 굉장히 쉬운데 네. 오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요. 네. 두부를 하셔도 좋고요. 버섯도 좋고요. 네. 그리고 생선하셔도 너무너무 좋고요. 맛있겠어요. 그리고 제일 맛있는 거는 정말 누구한테 잘하고 싶을 때는요. 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많은 포인트가 네. 끓는 기름에 넣다가 한 번만 째려보고 탁 꺼내야 돼요. 아. 그래야지만 너무 맛있다는 거. 네.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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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려주시고요. 네. 네. 요거는 뺄게요. 네. 선생님 여기 주시면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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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빼주세요. 네. 그럼 여기 팬에다가요. 네. 이제 이렇게 다 넣고 이제 할 거예요. 네. 간장도 넣어주시고. 간장 식초 넣고. 식초 간장 넣고요. 네. 참기름 넣고요. 예. 네. 그리고. 버터죠? 아니요. 생강이요. 네, 생강을 다진 잘게 썰은 겁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후추 넣고요. 네,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마늘하고. 아까 마른 고추. 예, 네, 이걸 먼저 넣어주세요. 먼저 넣어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향을 좀 내주시면. 네. 아주 맛있어져요. 나무 숟가락 하나. 나무 숟가락이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숟가락이요? 네. 아, 향이 진짜 올라오네, 선생님. 네. 일단은 이렇게 마늘이 먼저 익어야지만 이게 맛있어져요. 그래서 네. 마늘만 익혀가지고 제일 편한 거는요. 두부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뭐 오징어 특별히 필요하지 않더라도 네. 두부 하나만 해놔도 그냥 요리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두부 다들 좋아하니까 두부도 너무 괜찮고 말린 표고를 넣어서 하셔도 좋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약간만 살짝만 끓여주세요. 네. 끓여주고요. 네. 이렇게 끓이다가 조금 마늘을 빨리 익히고 싶다. 네. 그러면 뚜껑을 한 번만 닫았다가 열어주시면은 마늘이 이렇게 이제 안에서 갇히니까 더 네. 빨리 익게 되는데요. 요 정도만 해주면 금방 딱 익어요. 네. 이렇게 됐으면은요, 이제 네. 파를 넣어줄 거예요. 예. 따로 넣은 파를 넣고요. 네. 파를 넣고, 재빨리. 재빨리 예. 저어줍니다. 예. 완전히 여기서 섞지 마시고, 네.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볍게 이제 버무려 주시면 돼요. 가볍게요. 네. 이것도 양념이 이렇게 살짝살짝 배이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하는. 네, 맞아요. 그게 더 잘 돼요. 네. 요 튀긴 종류들은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는 글루텐이 형성돼가지고 바삭거리지도 않고요. 또 너무 잘하려고 또 많이 양념을 묻혀도 안 돼요. 네. 약간 묻은 것도 있고 안 묻은 것도 있어야지만 상에 내갔을 때 음식이 좋아 보이죠. 다 완성했습니다. 벌써 완성했어요. 예. 너무 대충 하신 거 아니신가요? 네,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만 네. 맛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야. 다 됐어요. 이제 담아낼게요. 네. 야. 우와.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 다 완성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정말 먹음직스러운 오징어 깐풍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시식의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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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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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는 시식 시간이에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식 시간입니다. 자, 제가 오징어 깐풍기 먹어보도록 할게요. 하, 정말 이렇게 큰 걸 한 줌 이렇게 치고서요. 먹어보도록, 아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부터 다른데요? 오징어가 쫄깃쫄깃 씹으면서요. 제가 먹어봤던 이전에 깐풍기하고 정말 다른 맛이고, 기름에 튀겼는데도 느끼하지 않고 네, 완벽하네요. 네, 간하고 신장을 보호해주기 네, 때문에 그래서, 피가 부족한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중국 음식이잖아요. 네. 갑자기 제 동생이 선생님께 인사를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샤샤. 네. 샤샤. 네, 알겠습니다. 쿠킹 포인트! 빠르고 쉽게 맛있는 오징어 깐풍기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오징어는 깨끗이 손질하여 먹기 좋게 자른다. 오징어를 녹말에 꾹꾹 묻혀놓는다. 대파와 마늘, 마른 고추는 작게 썬다. 계란, 녹말, 튀김가루, 참기름, 레몬즙, 물을 섞은 튀김옷을 오징어에 입혀 튀겨놓는다. 고추기름, 다진 생강, 참기름, 청주, 간장, 설탕, 소금, 후추를 섞은 소스를 팬에 넣고 끓인다. 소스가 끓으면 대파, 마늘, 마른 고추와 튀긴 오징어를 넣어 센 불에서 재빨리 볶는다. 다 볶아진 오징어 깐풍기는 먹기 좋게 접시에 담아낸다. 오징어의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살아있는 오징어 깐풍기 완성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은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소금 같아서 어디를 가든지 고르게 하며 방부제 역할을 한다면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요 정말 이 여성분들에게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네. 가족과 함께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있는 오징어 깐풍기 만들어 봤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잖아요. 이 오징어 깐풍기 만들어서 가족들과 즐겁게 성경 구절 말씀 나누면서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거 어떨까요?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